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톡톡 시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주 전에 그 우리 입양계 아주 따끈따끈한 그 신작이 그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전격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가능한 한 까발리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속속들이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그 북 토크 시간을 그 준비를 했습니다. 장항은 간사님 나오셨죠?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끝. 자, 그리고 뭐 중요하지 않은 분이니까 오늘 이 책 그렇게 가족이 된다를 쓰신 우리 정은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인데요. 이제 14년 전에 우리 아들을 입양했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입양 가족 모임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요. 한 몇 년 전부터는 글을 쓰기 시작해서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를 하거나 연재를 했었고요. 이제 그때는 입양 칼럼이었죠. 한겨레 신문 웹진에 쓰다가 그다음에 한겨레 21 잡지에 이제 칼럼 연재를 쓰시고. 네,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민들레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서 거기 몇 차례 글을 쓰다가 거기 인연이 돼서 그쪽에서 같이 책을 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출판사의 지도 편달 아래 열심히 책을 써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아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 한참 예쁠 때죠. 네. 네. 자, 한참 예쁠 때죠. 네. 디테일한, 나름 디테일한 정은주 작가님의 자기소개였습니다. 자, 박수!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그 민들레 출판사의 지도와 편달 속에서 그렇게 가족이 된다라는 책이 그 8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요. 사실 그 이 책을 이제 그분도 이제 이미 계시고 그 아직 읽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책을 그 오전 반나절 동안 다 읽었어요. 오전 반나절 동안 읽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을 그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금방 읽혀요. 머릿말 제목이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지만으로 시작하는 머릿말이 있는데 머릿말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 맨 마지막 이 보면 부록 전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 그 오전에 이렇게 책을 딱 읽기 시작해가지고 반나절 만에 읽었는데 정말 빨리 읽힙니다. 그만큼 이 책을 좀 아주 그 가독성 있게 쓰셨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셨나요? 뭐 출판사의 어떤 성의라고나 할까요? 그 작가의 그 책을 좀 나름대로 좀 빠르게 팔아먹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었나요? 아, 그런 거 저는 이제 원래 사람이 그런 앞뒤를 재는 걸 잘 못해가지고 저는 우직하게 나갑니다. 우직하게. 네. 저처럼 좀 교활하지는 지금 입양과 관련된 서적들이 유난히 보면은 그 이 감성적인 책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뭐 동화책이나 그림책도 있고 대부분이 그 어떤 책이냐면 에세이, 뭐 수필, 그 다음에 이제 입양 전후로 해가지고 또 이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이 썼던 어떤 육아일기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책도 있죠. 그래서 물론 그런 책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는데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그 입양이라는 게 어떤 사회 제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분명하게 그것도 입양이 또 그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분명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어떤 한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서사로만 다루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의 어떤 가정의 역사와 혹은 그 이 개인들 간의 어떤 역사들이 축약돼서 하나의 그 큰 어떤 사회적 서사를 이룰 건데 그 서사 속에서의 입양을 다루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우리가 굳이 분류를 따지자면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그 부분 분야에 가장 근접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이 집필을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뭐 어쨌든 이병 칼럼을 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낸다면 아마도 비슷한 이병 에세이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출판사의 원고 청탁을 받고 하면서 위탁 과정이라든지 그룹홈으로 이렇게 좀 조금씩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큰 틀에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입양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부족한 면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입양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회 구조적인 것까지 같이 보지 않으면 이게 너무 협소하게만 이제 한정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양 부모들이 이제 입양을 한 다음부터 내 아이만 잘 키우고 마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각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뭐 입양 그 홍보라든지 입양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더 넓혀서 시각을 넓혀서 이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좋겠다. 다가가기도 좋고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그런 주제들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가볍게 시작했는데 네. 순전히 출판사의 그 이 권유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전혀 의지가 없었어. 아, 근데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냥 것이 막 쓰고 싶었어. 제 안에도 그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2012년도에 입양 특례법이 네. 개정되면서 이제 네.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제가 꾸준히 신문에 투고를 해왔던 거는 사실 네. 그런 이제 입양이라는 하나의 작은 주제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다루는가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그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점점 사회적인 어떤 주류 의견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열심히 나름 투고를 해왔던 그 전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의 어떤 저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또 그쵸.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그 이분이 좀 뻔뻔하기까지 하시네요. 어떻게 본인 이름으로 저력 얘기를. 아이고, 사실을 어떤 말입니까? 저는 사실 그 우리 그 정은주 작가님의 그 한겨레 20일에 쓰시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올라가는 칼럼을 저는 다 읽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제가 읽을 때마다 우리 정은주 작가님의 글은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게 개인적인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인데 좀 통쾌함, 후련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이 어떤 결론이 통쾌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던 부분들을 아주 명쾌하게 그냥 확 그 컬럼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탁 해결을 답을 정답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련하고 통쾌한 느낌이 있는 거였죠. 저는 분명히 그 뭐 책을 한 권 내실 줄 알았고 이 컬럼을 모은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해가지고 책을 써도 참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 컬럼은 그 시대적인 현상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저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출판사에 의해서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근데 쓰다 보니까 출판사하고 또 이렇게 출판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요소를 담은 이런 책이 나왔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상해지 끝까지 좀 뻔뻔합니다. 장하은 간사님 오늘 딱 보셨을 때 저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어때요? 느낌이 어땠어요? 딱 아, 저는 전에 콘서트 때 그때 뵙고 되게 멋지셨어요. 저는 되게 자기 생각도 뚜렷하지 못하고 한데 되게 그런 주대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나름대로 좀 그 오랫동안 그 우리 정은주 작가님을 그 이 추종해온 그 독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신빙성 있는 인상이다라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이 방송을 계속 감안하시고.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그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가족이 된다. 라는 책을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가질 건데요. 이게 그 뭐 본인 작가님도 입양 부모시고 또 입양계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책을 처음에 쓸 때도 그 입양을 주제로 이제 쓰시려고 염두를 하시고 책을 집필을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전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제 이문학 쪽으로 지평이 넓혀지면서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동을 중심으로 한 이 다양한 이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이 베이비박스의 명함이고 2장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3장이 가정을 닮은 시설 그룹홈, 그리고 4장이 보육시설을 나온 청년들, 그 다음에 5장이 또 하나의 보금자리 위탁가장, 그리고 6장이 입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7장이 뿌리 내리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8장이 혈연중심주의 다시 보기. 그래서 뭐냐면 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아동이 딱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고 그 이 아동이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를 다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그게 양육시설도 있고 그룹홈도 있고 위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입양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 읽어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시쳇말로 이렇게 밖에서 쓰는 용어로는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하면서 보호가 포기된 부모로부터 이렇게 양육이 포기된 아동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행로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대안,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도 봤냐면 예의, 이 아이에 대한 예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머릿말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참 저는 그 이 제목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 벌써 참 이 책에 사실은 처음에 첫인상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좀 해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는 싫어하는 이런 그 말이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않는다. 하필이면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을 제목으로 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실은 제 뜻이 아니었답니다. 불리한 데서는 이제 또 출판사도 핑계를 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 속에서 그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많이 초점을 둬서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최악의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가장 흔하게 되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압축적으로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같이 이제 언급하자 이렇게 시대적. 거죠.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머릿말은 일단 직접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제 1장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가보면 자, 베이비 박스의 명함 속제목이 또 베이비 박스를 찾는 이들인데, 자 우리 작가님 여기 베이비 박스 저도 뭐 불과 이제 지금 뭐 몇 달 전에 베이비박스에 대한 그 이 그 심층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오마이뉴스에 그 연재를 했지만 베이비박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아이의 그 삶의 시점을 쭉 따라가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기 시절부터 그다음 보육원, 그다음에 이제 보육원도 또 그룹홈으로 조금 더 다르게 분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보육원을 나와서
이제 이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그 자립하는 청년들까지 시간적으로 좀 따라간 점도 있고 그리고 시설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이 목차에서 조금 암묵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 직접 또 베이비박스 취재도 하시고 그러셨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그 아무래도 독자들이 독자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그 책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푸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그 작가님은 이 베이비박스 취재를 하시면서 그 뭐 좀 생각나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기억에 남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네. 예. 책에 있든 없든. 네, 그 교회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찾아가서 그 베이비박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미혼모분하고 이제 쭉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제 들려주면서 있는 그대로 책에 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혼인 외에서 자녀를 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정말 이제 완전 고립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원했을 때 그 베이비박스 외에는 상시적으로 도움을 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단체 문도 두드리고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상황을 증명해야 되는 많은 서류가 있어야 되고 미혼모단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일시적인 지원은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받기가 너무 어려웠고 국가 체계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요? 네. 그 왜냐하면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신의 지금 뭐 수급자라는 그 증명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미혼 뭐 한부모 뭐 이런 것 증명 들어가는 게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이제 공부도 좀 하셨고 그래도 이런 쪽에 서류 다루는 거에 좀 능숙한 편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접근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물며 이제 어떤 뭐 그런 배움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좀 지적으로 약간 그런 게 부족하다든지 한 분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베이비박스를 일종의 119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정말 이제 죽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그렇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초적인 것만 알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도움을 손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언뜻 든 생각은 뭐였냐면 결국 이런 상황 이런 좀 대부분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위기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우선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증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이렇게 일단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그렇죠. 증명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고 또 요즘 시점에서도 꼭 필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민과 관이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근데 이런 베이비박스처럼 이제 아동을 구호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관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절차라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직성이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민 쪽에서 민간이 유연하게 손을 내밀어서 빨리 손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선지원 후행정 요 구호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앞으로도 공공이 할 일, 민간이 할 일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한 함부로 이렇게 막 드나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베이비박스 취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 국가에서 이렇게 당연히 그 아동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 의무를 가지고 그 이 접근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떤 그 위기 상황이라든지 혹은 그 이 아동이 처한 어떤 그 이 아동과 연관된 사람들의 어떤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게 그 국가의 지금 현재 행정 체계상에서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현장에서는 많다라고 저도 취재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실제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 선지원 후 행정이라는 이런 그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런 그 타협 지점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